염불 했더니, 나무아미타불 했더니, 그건 이름이고, 진짜 부처님이 바로 봐지면서, 내 자성이죠. 부처님이 다른 거겠어요. 내 자성이 깨달아지면서 바로 초연함, 평안함, 즉 선정이 꽃을 피우고, 정진, 진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강한 용맹정진의 힘이 샘솟고, 반야가 꽃 피우고, 자명해지고, 진리, 아공, 복공, 구공의 진리가 알아지고, 그러니까 인욕, 진리를 수용하게 되고, 보시, 남과 이 기쁨을 나누게 되고, 이 진리를 나누게 되고, 지게, 남에게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? 그럼 이 육바라밀이 꽃 피지 않은 그 정토신앙은 가짜입니다. 기독교랑 똑같아요. 행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그 칭의는 진짠가요? 가짜인가요? 가짜죠. 똑같습니다.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죠? 칭의, 성화, 영화로 우린 천국에 갑니다. 이게 이미 이렇게 사시는 분은 이미 살아서 지상천국을 사시는 거예요. 자, 불교식으로 볼까요? 칭의, 의로워진다는 게 뭐죠? 칭의를 하려면 기독교도 뭐 하냐면요.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빕니다. 성령을 받고자 빕니다. 지금 칭의를 정토정으로 얘기하면요. 정토정이나 기독교 똑같습니다. 심지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도 아미타가 무량수 무량광이에요. 빛과 생명 부처님입니다. 그 요한복음 딱 1장 보시면 예수님을 빛과 생명이라 그래요. 그렇죠? 무한한 빛, 무한한 생명. 이름도 같아요. 자,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을 염화해서 뭘 해요? 결국은 견성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이게 칭의인데, 이게 불교식으로 뭐죠? 무루선언이에요. 무루선언. 난 이제 유루로 탐진치로 살다가 무루의 사람이 됐다. 정토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. 칭의가 무루선언입니다. 무제선언이에요. 기독교식으로. 불교식으로 지금 무루선언하신 거예요. 내 안에 부처님이 임했으면 이미 나는 부처님 될거 아닙니까? 어차피 지금 발보리심이 깊어진 단계예요. 발보리심이 깊어지면 견성이 됩니다. 내 안에 보리심이 항상 보리심이 늘 머물면서 현존에 있게 되면 나는 부처를 본 겁니다. 왜? 보리심이 부처의 뿌리예요. 그 보리심의 부처의 뿌리고 여기는 최고. 이 보리심의 작용이 뭐예요? 용이? 제강이 들으셨으면 다 알죠. 육바라밀입니다. 육바라밀이 내 마음의 연꽃으로 피어나는 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. 기독. 지금 여러분 마음에 육바라밀이 꽃 피어야 돼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여섯 장 꽃잎이 피어야 돼요. 자, 제가 기독교인 비판할 때 의로워졌으면 의로운 짓거리를 좀 해라라고 했듯이 여러분이 정토에 왕생할 분은 부처를 이미 보고 계셔야 되고 항상 보셔야 돼요. 봤다 못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정토에 접속했다 끊겼다는 거죠. 그래서 기독교에서 바울이 24시간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소리 하는 거. 이 불이 안 꺼지고 항상 육바라밀이 그럼 불만 안 꺼지면 육바라밀이 샘솟을 거 아닙니까? 내 안에 불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 계속 꽃잎이 피어날 거 아니에요.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. 내가 아무리 무루의 삶을 살려고 해도 유루의 꽃이 자꾸 피어날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면 영화는 뭐예요? 금강신이요. 에너지체까지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영원히 이 금강신은 이 보리심이 금강심입니다. 이 금강심을 담는 그릇이 금강신이에요. 그릇까지 완성돼 버리면 여러분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에는 막힐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기독교 이론은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뭐죠? 부활체요. 영원한 영적인 몸 부활체 얻는 거를 영화라고 합니다. 뭐가 달라요? 지금 똑같아요. 서로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서로 돌아보면 서로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 이더 심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.